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오늘은 연결 연습을 제대로 했나 라는 강의를 갖고 왔어요.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하기 버튼과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. 그 다음에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이 있어요. 종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알람 설정까지 됩니다.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우리 색소폰을 이제 많이 연주를 하시면서 연결 연습이라는 것이 있어요. 연결 연습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연결되는 부분이죠. 어떤 부분일까요? 우리 저음에서 1옥타브, 우리 1옥타브 밑에 도 밑에 음에서 1옥타브로 넘어올 때, 그 다음에 1옥타브에서 2옥타브로 넘어갈 때, 내가 2옥타브에서 3옥타브로 넘어갈 때, 라는 그런 연결 구간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연결 구간을 내가 연습을 잘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. 그쵸? 막 내가 연결 구간을 내가 정확하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1옥타브와 2옥타브가 따로, 2옥타브와 3옥타브가 따로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연결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. 그래서 제가 아주 기본적인 우리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하는 방법인데요. 우리가 이제 1옥타브에서 2옥타브로 넘어갈 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솔레 1옥타브 솔 2옥타브 레 요거를 되게 이어서 해볼게요. 텅킹하지 않아요. 그 다음에 라레 시레 그 다음에 도레 그쵸? 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요거를 좀 빨리 저 텅킹하지 않았어요. 다 텅킹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텅킹하지 않았습니다. 그쵸? 그 다음에 미, 그 다음에 스파, 솔까지 연습을 해주면 좋아요. 그 이상의 것들도 연습을 해주면 좋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솔레 라레 미 시레 도레 이렇게 연습했다면 솔미 그쵸?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솔파 그래서 우리가 1옥타브 2옥타브를 좀 부드럽게 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2옥타브에서 3옥타브로 올라가는 거 솔레 라레 시레 도레 그렇죠. 요 연습을 하시고 지금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다면 이번에 거꾸로 위에 거꾸로 해서 내려오는 것도 괜찮죠. 이런 식으로 내가 1옥타브와 2옥타브의 연결 구간, 2옥타브에서 3옥타브 연결 구간 이런 연습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. 또 하나 저음도 있죠. 저음 C 자 우리가 밑에 여기 저음 보면 여기 세 개가 있죠. 요 세 개 연습을 하는데 도를 잡고 그쵸 도를 잡고 가장 저음 바라 그 다음에 시도 그 다음에 도샵도 이 도샵은 사실 연결음은 아니지만 내 새끼손가락 연습하는 요런 연습. 그래서 요렇게 저음에서 1옥타브, 1옥타브에서 2옥타브 연결, 2옥타브에서 3옥타브 연결 하는 요런 연습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테크닉적인 부분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강의를 만들어봤습니다. 어떠셨나요? 강의에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와 네이버 밴드도 있다는 점 밑에 링크 적어놨으니까요. 들어오셔서 가입하시면 우리 색소폰 학교의 한 가족이 되시는 겁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